4분의 3 곱하기 15분의 28은 지금 이렇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곱하기는 서로 commutative property, 서로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뭐라고 했었나요? commutative라고 공부했습니다. 혹은 commutativity라고 얘기했죠. commutativity입니다. 서로 이제 순서를 앞뒤 순서를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곱하기와 더하기의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15분의 3 곱하기 28은 15와 4와 15의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은 다시 또 나눠줍니다. 나눠줘서 15분의 3 곱하기 4분의 28로 나눠준 거죠. 그런데 15분의 3은 5분의 1과 같고 4분의 28은 1분의 7과 같죠. 분모를 분자를 분모로 나누니까 7. 이거는 1. 그죠? 이것은 3으로 서로 나눠주게 되면 3으로 1 그리고 5. 그죠? 그래서 5분의 7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죠. 이것을 이제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거죠. GCF. 그래서 4는 2 곱하기 2. 15는 3 곱하기 5. 3. 28은 2 곱하기 2 곱하기 7이죠. 그래서 서로 중복되는 거 2는 2끼리. 이렇게 없애주고 3은 3끼리 없애주고 남아있는 것은 5분의 7만 남아있게 됩니다.